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인류 최고의 발명품 플라스틱. 하지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면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플랑크톤과 플라스틱을 구별하지 못하는 물고기는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는 우리 식탁 위에 생선 반찬으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흡수되어 혈액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고, 뇌신경세포 손상이나 인간의 인지능력 감퇴 등 인체의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했나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버렸나요?